높은 지능을 가진 오랑우탄은 좋고 싫음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알았죠? 오랑아 너 똑똑해? 두 말하면 잔소리 보면 모르겠어? 아 맛있다. 여러분 기억하나요? 다양한 재주를 보여준 오랑우탄 제니. 손을 이용한 재미있는 재주를 선보였었는데요. 손을 잘 쓰는 오랑이에게도 특별한 재주가 있다고 해요. 오랑아 궁금해. 얼른 좀 보여줘. 자 오랑아 우리 맛있는 팬케이크 만들자. 아니 오랑아 정말 팬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 거야? 살짝 털렸다. 이거를 이렇게 저어주는 거야. 우와 신기하다. 우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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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어 이렇게 잡아내. 오랑 이제 부어. 오랑이 표 팬케이크는 무사히 완성될 수 있을까요? 팬케이크가 제법 맛있게 익어가는데요. 자 어디 한번 맛 좀 볼까? 그렇게 완성된 팬케이크를 접시에 옮겨 담는데요. 그런데 이번엔 또 뭘 찾는 거죠? 아하 포크를 찾는 거였군요. 아하 이 포크 사용법까지 습득한 오랑이 정말 똑똑한데요. 그나저나 오랑아 팬케이크 맛은 어떠니? 맛있게 잘 만들어졌어. 바로 이 맛이야 팬케이크. 야 오랑이가 배가 많이 고픈가 봐요. 어? 아 우리는 안 줘? 너 혼자 다 먹으면 어떡해. 우리 좀 먹으면 이건 처음부터 나 먹으려고 만든 거라고. 너희는 다음에 내가 또 만들어줄게. 사람 똑같이 잘 먹었는데 그래서 너무 신기해.